연합뉴스 2024년도 5월 8일자 기사예요. 균열 노리는 시진핑 동유럽 틈새 세르비아 헝가리 핀셋 공략이라는 기사입니다. 대표적 친중 국가 잇따라 방문 아직 건재 영향력 과시 포석도라는 기사입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유럽 국가들 사이에 내홍을 부추기 위한 세르비아 헝가리를 전략적으로 이용한다는 모양새입니다. 세르비아와 헝가리 경우 우크라이나 전쟁 문제와 중국은 무역 관행에 대한 유럽 내 비판 전선에서 온도차를 보여왔다는 점에서입니다. 중국 편을 드러나옵죠. 특히 시 주석이 세르비아 수도 베오그라드에서 발생한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의 중국 대사관 폭격 25주년에 이곳을 찾기로 한 점도 고도의 정치적인 함의를 내포하고 있다는 분석도 제기됩니다. 미 일간 뉴욕타임즈는 7일 현재 시간 7일 시진핑이 유럽 순방 기간 동안 동부의 우호적 나라들로 향하다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프랑스 국빈 방문을 마친 시 주석의 세르비아 헝가리 방문 일정을 언급하며 우크라이나 전쟁을 둘러싸고 긴장이 고조되는 가운데 이들 두 국가 권위주의 정상들이 중국의 안식처를 제공한다고 총평했습니다. 프랑스도 좀 중국의 경제적인 부분으로 중국과 교류를 하고 있는데 유럽에서 좀 비난을 받긴 하지만, 자국을 위해서 어느 정도의 것은 무자르듯이 자를 수는 없는 거죠. 똑똑한 일이에요. 어느 정도 것은 공조를 하지만, 자기 국익을 위해서는 그럴 수도 있다고 보는 거예요. NYT에 따르면은, 시 주석과 이들 두 국가의 밀착은 동유럽 국가 중 중국의 우호적 이었다가 등을 돌린 체코와의 관계 부친과도 무관치 않다. 2016년 시 주석이 국빈 방문을 했을 당시만 해도 중국과 체코는 공고한 협력 관계를 내세웠습니다. 그러나 페트르 파벨 체코 대통령이 지난해 당선 직후 대만 총통과 전화 통화를 하고 중국에 대한 우호적인 국가가 아니다라고 표현하면서 중국의 화를 자극했습니다. 당선된 대통령이 이제 다른 말을 했군요. 이후 중국은 체코에 대한 투자를 점점 줄이는 대신에 헝가리와 세르비아에 대한 투자를 강화했습니다. 세르비아와 헝가리에 대한 중국의 투자 규모는 각각 200억 달러 수준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시 주석이 2016년과 달리 체코가 아닌 세르비아와 헝가리를 방문지로 택한 것도 이런 사정과 연관적 의미를 부여하는 시선이 많습니다. 알렉산다르 부치지 세르비아 대통령은 시 주석 방문을 앞두고 중국 국영방송과 가진 인터뷰에서 대만은 중국이다라며 하나의 중국을 지지하는 발언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시 주석 방문에 맞춰 세르비아 베오그라드의 중국 문화원 건물에도 코소보는 세르비아이고 대만은 중국이다와 같은 플랜카드가 내걸렸습니다. 베오그라드 중국 문화원은 나토군의 폭격을 받았던 중국 대사관이 있던 자리에 세워진 상징적 건물입니다. 코스포 분쟁이 한참이던 1999년 5월 7일 미국이 이끄는 나토군에 의해 폭격으로 중국 기자 3명을 포함한 17명이 숨졌습니다. 그런 일이 있었군요. 그러니까 중국이 그럴 만도 하네요. 과거 세르비아의 영토였던 코스보우는 나토 폭격 이후 독립국가를 선언했고, 이 사건 이후 중국과 세르비아 사이에 강한 유대관계가 형성된 바 있다. 시 주석의 마지막 방문지가 헝가리인 점도 주목할 만하다. 헝가리는 유럽연합 EU 회원국 중 가장 먼저 중국과 1대1로 중국, 중앙아시아, 유럽을 연결하는 육상, 해상, 실크로드 양해각서를 체결한 나라입니다.
헝가리는 올해 특히 올해 하반기 EU 순환 의장국을 맡을 예정인 만큼 중국이 EU 내부의 균열을 부추기는데 헝가리를 이용할 수 있다는 관측도 있습니다. EU는 주요 사안에 대해 회원국은 만장일치로 결정하도록 하고 있는데 헝가리는 이미 지난해 말 한 차례 이를 활용해 실력 저지에 나선 이력이 있습니다. 당시 EU는 우크라이나 장기 지원 예산안을 통과시키려 했지만 친중 친러 국가인 헝가리가 반대표를 던지면서 무산된 바 있습니다. 오르반 빅토르 총리는 중국과 우호관계를 유지하면서 투자를 유치해 헝가리를 전기차 배터리 제조 중심국으로 만들려는 구상을 가지고 있는데 시 주석 방문 기간 중국 장성 자동차가 헝가리에 대한 투자 계획을 내놓을 것이라는 점도 이런 관측을 뒷받침합니다. 프라하의 연구단체인 국제관계협회의 이바나 카라스코바 연구원은 헝가리와 세르비아가 경제적인 이유뿐만 아니라 자국 유권자들에게 독립적인 정책을 추구하고 있다는 점을 보여주기에 중국과 우호관계를 유지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미국과 유럽연합의 그들이 유일한 선택지가 아니라는 점을 보여주기 위한 차원이라는 설명입니다. 미국과 유럽연합의 그들이 유일한 선택지 아니라는 점을 보여주기 위한 차원이라는 데 대해서 나도 동의해요. 우리 한반도도 조금 동북아시아의 그 중요 국가 5개국 뭐 저 한국, 중국, 러시아, 일본, 북한이 같이 동맹을 맺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지금 저렇게 미국이 저런 식으로 벗겨먹기로 뭐 주한미군 주둔비니 이럴 바에 공산주의면 어떻고 민주주의면 어떻습니까? 월남에서 미국이 떠나버리자 월남은 지금 통일해가지고 월맹이 그렇게 살기 좋은 베트남이 지금 살기 좋은 나라잖아요. 카라스코바 연구원은 특히 중국도 이런 역학관계를 알고 있으며 시 주석이 유럽 내에서 중국에 대한 부정적 의견을 뒤집기 위한 위해 이를 이용하고 있다고 해석했습니다. 전문가들은 또 시 주석이 이번 방문을 통해 중국이 유럽 동유럽과 중유럽에 영향력을 줄고는 있지만 아직은 살아있다는 점을 보여주려고 한다고 분석했습니다. 특히 시 주석이 1대1로 구상을 아직 포기하지 않는 점도 보여준다고 해석했습니다. 중국은 2012년 유럽연합 EU에서 소외된 동유럽 국가들과 경제협력을 추진하겠다며 16+1 경제협력제를 출범시켰습니다. 리트비아, 에스토니아, 리투아니아 등 발트 3국이 탈퇴했고 체코와 폴란드, 루마니아 등도 면목상으로만 참여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슬로바키아 기반 싱크랭크 글로브섹이 동유럽과 중유럽 국가들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체코와 발트해 연안국가에서 중국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만 헝가리에서도 26%만이 시 주석에 대한 긍정적인 시선을 갖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정치적 코멘트는 한 사람의 지도자가 롱런할 경우에 주로 공산권에서 러시아, 푸틴, 중국, 시진핑, 북한, 김정은들이 공산권 국가들에게 지도자 교체는 거의 일어나지 않는 것이 독재성이 권좌를 롱런할 수 있는 힘이 되기도 한다고 보는 거죠. 우리도 장기 집권 정부를 보면은 민주주의 방식의 선거를 통하지 않는 군사 쿠데타를 통하여 정권을 획득한 박정희나 전두환 같은 경우는 다른 전직 대통령처럼 5년이나 4년이나 5년이 아닌 8년에 또는 수십 년 장기 집권을 하다 보니 정권 교체가 없는 관계로 장단점이 있다는 거예요. 롱런하는 국가에서는 꾸준한 계획 아래 경제 발전을 이룰 수 있다는 롱런하는 그런 데서는 자기가 뭐 경제 계획을 하면은 뭐 제 5차, 제 8차 그 경제 계획을 우리나라에서도 많이 그거 했죠. 그러나 중간에 자주 이렇게 바뀌면은 그것들이 다 성공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지금
시진핑이라든지 푸틴이나 김정은 같은 그런 공산권에서는 수십 년 뭐 이렇게 오랜 장기 집권을 하다 보니까 이걸 주목해 본다면 계획적 정부 정책이 성공적으로 완결할 수 있고 외교 문제는 국제사회에서 낯익은 독재국 지도자에 대해서 자주 바뀌는 대통령보다 유리하다는 거예요. 친숙해진다는 거죠. 그리고 그들의 롱런 집권이 국가 정책의 일관성을 가지고 지도자의 권한이 강하게 작용된 것이 추진력을 증강시켜서 모든 것들이 성공하는 그리고 빠르게 발전하는 그런 경향을 보여주는 것을 우리도 박정희 때나 전두환 정권 때 군사 쿠데타 정부지만 그들이 일반 4년 5년 하지 않고 장기 집권하는 과정에서 자기 계획들을 꾸준히 밀고 갈 수 있어서 빠른 경제 성장에 도움이 됐다는 것을 우리 그때 경험했는데 그 사람들이 대단하고 똑똑하고 위대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이런 사람들이 롱런 하는 그 공산권 지도자들이 독재를 가지고 그 자기 정권을 유지하면서 뭐 필리핀 마르코스 경우는 좀 제하고 대부분 이게 시진핑이나 푸틴이나 이렇게 김정은 이런 독재 정권들이 나름대로 긍정적인 측면을 갖고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5년은 너무 짧다. 중간에 미국처럼 한번 타진할 수 있는 기회를 갖고 좀 더 5년은 알만하면 그만둬야 되니까 자꾸 절단되는 그런 모든 계획들이 다 절단되는 그런 느낌이 오는데 그런 것도 한번 우리도 생각해 봐야 된다고 봐요. 나는 이렇게 중국의 시진핑의 나름대로 이게 세계 정세에서 살아남기 위한 그런 전략으로서 이런 중국의 호의적인 국가를 방문해서 또 뭐 투자하고 여러 가지 나름대로 동맹을 맺고 이런 것들에 찬성을 하는 편입니다. 오늘 연합뉴스 2024년도 5월 8일 기사 균열 노리는 시진핑 동유럽 틈새 세르비아 헝가리 핀셋 공략이라는 기사에 대해서 나의 정치적 코멘트를 했습니다.